자, 일단은 이 차를 2015년도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4년 타신 거네요. 4년 정도 타고, 실제로는 4년 동안 한대 중간에 바꿔서 이제 두 대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데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디서 들은? 아, 전혀 근거 아, 없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타고자 한다고 하면 바로 살수 있는. 즉시 모나미 볼펜보다 쉽게 차를 집어오듯이. 아, 그래서 만약 구매하실 분 계시면은 이제 정우 형에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팔고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초창기에는 워낙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네네.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1년에 타는 키로수가 많아서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너로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양쪽의 입장에서 한번. 네. 처음부터 좀 굉장히 칼맞은 질문인데, 대체로 차는 우수하다고. 아, 그런데 배터리가 항상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4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흔히 얘기하는 심각한 조류. 그냥 세려 밟으면 한 70km 타니까 이거 뭐 오토바이인가 싶을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지만 세대를 거쳐서 배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출시되는 120A라는 모델은 미니멈하게 250km, 최대 많게는 300km 중반까지도 주행거리가 나와줘서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60A잖아요, 이건. 네, 이건 1세대 초창기형. 그러면 제가 이제 제차 밟듯이 밟으면은 못 돌아오실 수도 있죠. 유튜브가 오케이. 아, 유튜브 가. 두 번째 질문. 가격이 이게 얼마죠?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6천만 원짜리랑 6,560만 원짜리 두 가지 모델이 네.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우수하지 않다. 그래서 6,350 정도를 내고선 탈 가치가 있었는지. 이거는 근데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하셔야 할것 같은데. 예전에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누구야? 어부. 거부스. 예전에 주행거리가 적을 때는 약간 그런 얘기도 더 많긴 했었는데 이 i3라는 차량이 프레임 자체가 정말 슈퍼카들이나 사용하는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뼈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오는 차량의 운동 성능이라던가 다른 차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특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 대비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BMW에서도 차량 판매가 대비 마진이 가장 적은 차가 i3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팔 때마다 BMW 손해를 본다고. 근데 이제 60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 중고차 시장 가격이 많이 무너지긴 했었지만 2세대인 94A나 120A들은 중고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BMW가 손해를 본다는 질문이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BMW 손해보는 거 네, 맞아요?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을 굳이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약간 판매 이득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멍청한 짓이지만 BMW가 이 BMW i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비전, 미래에 자동차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약간 선구자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는 크게 신경 안 썼다고. 돈이 많네요, BMW. 과감한 거죠. 아니, 계속 이게 내용이 비슷하네요. 아유. BMW 엠블렘 하나 달았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차가 처음 나오고 신입 직원일 때 네. 고객들이 전시장에 와서 아, i3 갖고 싶어 이러면 이걸 왜 사세요? 미쳤어요. 그냥 아. 차라리 디젤 차 사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옵션도 안 좋고 주행거리도 적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뭐 차량의 운동 성능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재밌는 차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본 프레임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차량의 정말 이런 편안함, 시야도 넓고, 회전 반경도 경차보다 좋고, 그리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내에서 쓰기 정말 좋은 점 등,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코너링, 성능,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깝지 않다.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다. BMW 관계자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오너의 입장인가요?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 네, 입장.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전기차를 정말 많이 파는데
이 차를 사셨던 고객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욕하고 싶은데. 아, 이거 저도 느낀 건데 네. 자료조사하면서 바퀴가 얇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면서 바퀴를 이제 손으로 만져봤고 저 뒤에 있는 차량도 손으로 만져봤는데 네. 크기가 3분의 2 정도 일반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나치게 얇아서 아...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적이 없는가. 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넌 타봤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안 타봤다. 어, 넌 타봤냐. 근데 이 정보가 이제 타보신 분이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네네. 뭐 제대로 타보셨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타이어가 얇아서 불편했던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타이어가 얇으니까 코너링에서 내가 이 차는 믿을 수 있는데 타이어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BMW에서 이 차고 대비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차가 i3다 보니까 정말 그런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안정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BMW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 얘는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에서의 오는 안정성과 그리고 타이어가 얇으면 얇을수록 연비라던가 이런 전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연비가 리터당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굉장히 충전 방법도 여러 가지고 충전 요금도 여러 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 거의 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500km 정도 타는데 기본료 제외하고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 유지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지. 네. 다른 거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네. 교체 정도만 이제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배터리가 노후되어 교체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드는 거죠? 이 배터리 전체를 저희는 하나의 그 배터리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8개의 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셀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배터리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얘를 통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다 셀마다 체크를 해서 불량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체 배터리의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싸지만 이 부분 부분만 수리할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바꾸면 얼마인가요? 전체 다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1,600 요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120A 네. 그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만 120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네? 뭐 이런 상황은 이제 저희는 레트로핏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제주도에서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10대 정도 하긴 했었지만 앞으로의 뭐 레트로핏이라던가 이런 계획은 미지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를 할 비용에 차라리 신형으로 차를 바꾸고 그 돈이 더 유리하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따로 이제 무상 교환 이런 프로모션이 좀 있나요? 무상 교환 따로 프로모션은 없고 저희 BMW가 이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면서 차량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이 되거나 일반 하자가 또 일정 횟수 이상 발생이 됐을 때는 신차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냥 아예 그냥? 네. 수입차 중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하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보다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기 같은 데서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또 바퀴도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떠셨나요? 눈길에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희 차는 좋습니다. 이러면 그건 100% 거짓말이고. 네네. 솔직히 눈길은 후륜구동들은 이제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나 전륜구동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비 올 때는 정말 안전합니다. 다른 차들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DSC라고 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장치를 내가 끄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아서는 절대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 실제로 영종도에 드라이빙 센터라는 이제 트랙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재질의 바닥에다가 물을 막 뿌리면서 이 DSC를 켜고 거기를 뺑뺑 돌았을 때랑 끄고 돌았을 때랑 체험하는 게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 상태가 괜찮다라면 이 차이에 대해서 정말 빗길에서의 안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눈길에서는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면 더 좋게 하겠지만 만약에 바꾸지 않더라면 조금 불리한 거는 있다라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브레이크가 살짝 밀린다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경험은 해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회생제동이라는 방법으로 브레이킹을 하고 실제로 브레이크를 쓸 때는 정말 빡할 때만 쓰기 때문에 물리적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조금 밀린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 회생제동이 먼저 걸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늦어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밀리거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회생제동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건 니 때문이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차도 불이 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i3는 불이 난 적이 없고 H4의 K로 시작하는 전기차는 최근에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그냥 뻥 폭발을. 그런데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질문했고요. 이게 60이잖아요? 2019년에 나온 거는 이제 120A인 거고. 네, 맞습니다. 다음에도 이걸 삽니까? 물론 얘가 단종되고 다른 아이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BMW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탈 것 같습니다. 정말 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잔재주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고 운전자의 안전, 편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만든 되게 섬세한 자동차라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셨던 고객분들도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차가 바로 i3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서브카로 한번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한번 옮기시는 것도. 그러면 일단 인터뷰 굉장히 감사드리고 BMW 사실 때는 도이치 모터스 권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돼요. 절대 강요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차 못 구해가지고 부탁 비용으로 적어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 저는 진글이었고요.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